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내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탕 하고 나가시나요? 아니면은 좌우를 살피고 나가시나요? 내 신호에 따라 출발했다가 오른쪽에서 신호 위반에 달려오는 차랑 부딪히는 사고인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제 곧 신호가 바뀔 텐데요. 출발하는 상황을 보세요. 오토바이하고 오른쪽에 차하고 출발. 누가 더 먼저 하는지 보세요. 자, 오토바이 움직이고, 자, 나가고, 네, 나가는데 오른쪽에, 아이고, 아이고, 저 사람, 아이고. 이번 사고, 오른쪽에 신호 위반에 들어온 그 흰색 차. 그 차가 빨간불로 바뀌고서 들어왔든지, 아니면 교차를 들어서면서 빨간불로 바뀌었든지 차이가 없습니다. 오토바이는 신호 바뀌는 걸 보고 출발했어요. 그렇다면 한쪽은 완전한 신호 위반, 오토바이는 정상적으로 출발. 과실 비율 몇 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 오토바이는 신호에 따라 출발했고 오른쪽에서 달려온 흰색 차 신호 위반입니다. 나는 신호 지켰고 상대편은 신호 위반, 나 정지선도 지켰고 앞으로 나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100대 0으로 생각하시죠? 그러나 이번 사고는 100대 0은 아닙니다. 오토바이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는데요. 과연 뭐가 잘못일까요? 그것은 오토바이가 출발하기 직전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토바이가 정상적으로 잘 서 있죠. 정지선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서 있었으니까 이제 곧 신호가 바뀔 때가 됐어요. 느낌상 이제 곧 바뀔 거다. 그 느낌이 오잖아요. 오토바이 운전자 발을 잘 보세요. 자, 오토바이 운전자가 손을 잘 보시면요. 자, 발이 바닥에 있었죠? 바닥에서 끌리면서 신호가 바뀐 다음에 녹색 신호를 보고 땡겨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신호 바뀌기 전에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차, 승용차는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죠. 승용차는 아직까지 이때 바퀴가 부릅니다. 즉 오토바이가 앞으로 튀어나갈 때 오른쪽 차가 달려오고 있고요. 오른쪽 차가 브레이크 잡아보지만 그러나 늦는 거죠. 탄력 때문에. 아직까지 이때 오토바이 옆에 있던 차는 정지선을 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토바이가 다른 차들에 비해서 더 빨리 튀어나간 거죠. 신호 대기하다가 신호 바뀌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엑셀 밟는데 시간이 1초 내지 2초는 걸립니다. 그 1, 2초 동안에 무리하게 들어온 차를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주고 그리고서 천천히 출발하면, 게다가 또 오토바이 앞으로 툭 나갔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졌죠. 오른쪽에서 들어온 차가 안 보이죠. 신호 바뀌고 천천히 엑셀을 밟으면은 시야가 이만큼 보입니다. 출발하려고 하는데 차가 보인다. 그럼 쓰면 되잖아요. 오토바이가 다른 차들보다 성급했습니다. 신호 바뀌는 것만 보고, 내 신호만 보고 성급하게 출발한 오토바이. 좌우를 한 번만 살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지금과 같이 내 신호만 보고 바로 출발했을 때 이런 사고에서 신호 위반한 차가 90, 내 신호만 보고 급하게 출발한 차 10, 90대 10으로 봅니다.